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수업이고요.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의장수입니다. 그 선박설계 컨테스트 자료로 이미 여러분들이 의장수 계산 결과는 참조선에 대해서 올라가 있어요. 네, 뭐 이거 내용을 보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오늘 여기 수업 자료에서는 그래서 의장수가 뭔지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계산식을 얘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참조우선 자료를 좀 분석을 할 거예요. 우선 의장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선박을 계류, 그러니까 영어로 무어링인데 선박이 있으면은 그 선박이 파도 중에서 파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얘가 그냥 배가 떠 있으면은 뭐 조류나 바람이나 파도 같은 거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바다 그 해저에다가 닻 같은 거를 던져주죠. 아니면은 이제 저기 항구 가면은 거기에다가 배를 묶어두잖아요. 옆에다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얘를 강하게 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닻이나 아니면은 닻에 연결된 체인이라거나 배를 묶는 밧줄이라거나 그런 게 사용돼야 되는지예요. 배가 가볍거나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배면은 뭐 대충 묶어놔도 될 거고 배가 크거나 해서 바람이 불면은 떠내려갔을 때 이게 큰 사고가 난다면 그만큼 더 강하게 묶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배를 묶어두는데 관련된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게 의장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얘 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럼 걔를 뭘로 가지고 계산을 하냐? 첫 번째, 배가 얼마나 크냐니까 당연히 배수량의 문제가 되겠죠. 큰 배일수록 걔를 묶어두려면 강한 힘이 필요할 거예요. 또 하나는 바람이 불때 기준인데, 바람이 뭐배 측면에서도 불수 있고, 정면에서 불수 있고, 방향이야. 어떻게든 불수 있는데, 그때, 그 풍압을 받으면 배가 밀리겠죠. 거기에 대한 뭔가 계산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풍압에 대해서는 수면 위에 구조물. 수면이. 그러니까 배로 치자면은 여기 윗부분이 되겠죠. 여기나 아니면 위에 구조물이 더 있다면은 거기까지의 면적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선이 주어졌으면은 그 참조선의 상부 구조물의 배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부 구조물이 없 모르면은 풍압을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장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참조선 자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의장수를 계산할 수 있죠. 우선 의장수 규정을 가져왔어요. 의장수에 대해서는 의장수를 여러분들이 규정을 보려면 한국선급에 가셔서 규칙 및 기술 정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급 기술 규칙을 열람을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2021년 거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뭐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체 의장이라고 사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선체 의장이 이건가? 네. 아, 예, 아니다. 선체 의장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들어갔네요. 어휴. 여기 있구나. 네. 이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체 의장에서 의장수 얘기가 이쪽에 보시면은 있죠. 8장에. 그냥 의장수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제2절 의장수의 계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의장수의 계산식이 보시면은 이제 얘는 제가 작년도 수업 자료에서 가져온 식이랑 사실 같은 식이긴 한데 조금 표현이 다르거든요. 근데 더잘 표현된 게 여기에 있는 거니까 선급 규정을 보고 할게요. 의장수라는 수를 계산을 하실 건데 첫 번째 배수량의 3분의 2제곱을 씁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은 부피잖아요. 거기에 3분의 2제곱을 하면은 걔는 면적에 대한 뭔가 나오겠죠. 면적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B는 배폭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폭이 되고, 그 다음에 F는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B, 여기 소문자 B는 밑에 써져 있듯이,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상부 구조물의 폭이 돼요. 그 다음에 h는 상부 구조물 각 층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a는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배 측면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를 옆에서 봤을 때, 얘는 배를 앞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장수 계산하셔야 되는 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식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의장수는 배수량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배수량은 뭐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 만재배수량 기준이죠. 만재배수량, 만재배수량인가? 아니다. 형배수량이니까 그냥 배 자체의 부피라고 보셔야 돼요. 그 위에 갑판까지 포함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가 있으면은 그 배 수면 아래 부피만 만재배수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형배수량은 그냥 배로 둘러싸인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여기 내용을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성급 규정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폭은 배의 폭이니까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형폭에다가 HDK라는 걸 곱해요. HDK는 뭐가 나오냐면은 각 배의 구성 요소들의 높이 합인데, 그 구성 요소 높이. 첫 번째 HFB는 FB니까 건현입니다. 그 우리가 최소 건현 계산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배는 그 최소 건현보다 큰 건현을 가져야 되고, 그때 실제 배의 건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건현 위로 뭐가 막 이 배들이 구조물이 올라올 건데, 건현, 이게 배를 앞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건현이 있으면은 여기 건현 써져 있죠. 그 건현으로 있는 게 제일 위층 갑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부 구조물들이 층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구조물들 중에서 무엇만 따지냐, 배 전체 폭을 기준으로 배의 4분의 1, 배폭의 4분의 1 이하가 되는 애들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신경 안 쓴단 거예요. 작은 애들은 배폭의 4분의 1을 넘는 폭을 가지는 구조물들의 높이들만 각각 더해줘서, 이게 H 뭐 1, 2, 3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을 다 더해줘서, 다 더해준 값이 HDK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폭 곱하기 뭔가 의미 있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옆에서 본 면적인데, 이것도 뒤에서 그 실제 참조우선 사례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물론 그림이 있겠지만, 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선 수면 수신 그려놓을 수 있죠. 수면 그려놓고 그 위에 면적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건현 곱하기 배의 길이. 그러면은 적어도 건현으로 인한 측면의 직사각형 모양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 또 상부 구조물의 측면 면적들을 다 더해주면은, 그걸 투영 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투영 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옆에서 본 투영 면적이고요. 아까 얘는 옆에서 본 투영 면적이고, 얘는 앞에서 본 거긴 한데 투영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냥 배 폭을 일괄로 보고 개 곱하기 뭔가 높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투영 면적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일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그 계산을 다 하면은 이퀴먼트 넘버라고 해서 얘가 얼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어떤 테이블에서 찾으면 돼요. 그 의장수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찾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의장수가 뭐 몇 천이면은 체인은 얼마짜리를 써야 되고 뭐 등등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이구, 어디까지 갔니? 잘 안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교과서에 그 그거보다
제가 그냥 따로 스캔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여기 의장수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로 정한 책에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서류에는 있었는데, 왜안 보이지? 하여튼, 예. 뭐, 따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게 이상하네요. 뭐, 모르면 모르는 거죠. 참조우선 정보를 한번 볼게요. 참조우선 정보는 그럼 원래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측면에서의 형상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정면에서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측면만 있고, 여기에 정면에서 본 거는 그림은 따로 없어요. 뭐 물론 GA에 있긴 한데 그걸 바로 쓰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정면에서 본 문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그냥 건연 곱하기 폭,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층들도 층 높이 곱하기 폭을 해주지, 실제 투영 면적이 뭐 앞에서 본다면은 투영 면적이 어떻게 생겼겠죠. 여기다 직접 그릴까요? 투영 면적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여기 선실을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뭐개 폭이 얼마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의 형폭인 B를 가지고 곱해주기 때문에 구태여 앞에서 본 형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설명을 하죠. 여기 뭐 지금 GA를 폈는데, GA 보면 앞에서 본배 형상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본 형상이, 다시 설명을 하지만은, 의장수 계산하는데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기 폭은 다 선폭을 형폭으로 정해져 있고, 갑판의 각 층의 높이 곱하기 전체 형폭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의장수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배 정면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측면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측면은 투영 면적을 직접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각각의 투영 면적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좀 예쁘게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흘수선 위로, 구조홀수 위로 다 올라와 있는, 스캔틀링 흘수 위로 올라와 있는 건연으로 인한 측면 면적,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 뭐 굴뚝이라거나, 굴뚝도 배폭의 4분의 1 비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굴뚝이 뭐 되게 좁아서 선폭의 4분의 1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걔는 제외를 하면 되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포함이 안된것 같죠? 그래서 얘 높이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얘네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 선실들. 그 다음에 요거 해치 코밍이라고 돼 있는 게그 화물칸 뚜껑 열고 닫고 하는 그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칸 문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걸 해치 코밍이라고 하는데, 거기들 높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선수루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선수루를 갑판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쪽에 또 갑판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빗금 천원된 갑판이에요. 실제로 판이 있는데 거기를 선수를 이렇게 올려서 갑판을 위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울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이렇게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처럼 벽을 누르지 위쪽을 막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갑판은 그냥 원래 있던 갑판 그대로 쓰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아마 책에서 봤을 텐데 브러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얘도 높이가 1.5m 이상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다 여기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터져 있는 구조물이더라도, 여기서 지금 참조우선 자료에서는 2.85m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림 여러분들도 똑같이 참조우선을 따라서 그 여러분들 배의 측면도를 그려야 된다라는 건데, 각각 요소는 설명을 했죠. 선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선실은 이거 그대로 따서 쓰세요. 뭐 차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화물칸마다 해치코밍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혹시 선수를 더 높였다, 브러크나 아니면은 그냥 선수 높이를 위해서 더 올린 배가 있다면은 그 선수로도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실제 계산 내용인데, 좀 스캔을 뜨는 게 깨졌네요. 뭐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배 길이가 있고요. 전체 길이 LBP가 있는데, 구조 흘수에서의 워터라인 길이도 들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구조 홀수에서 워터라인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지금 구조 홀수라고 하면 스캔틀링 홀수니까 그 최소 건연 계산했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홀수겠죠. 최소 건연이 나오는 그때 그 수면에서 배가 만나는 길이를 얘기를 하고요. 형폭, 형깊이 뭐 그런 거다 알죠? 그 다음에 스캔틀링 홀수 나오는 거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의장수 계산식인데 뭐좀 깨져서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참조우선 자료에 보면 의장수 보고서에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의장수 계산 자료에 보면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뭐 앞에서 나온 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그냥 따라만 해도 될 거예요 다만 여기 L이 규정상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그 성급 규정집에서 구조 쪽을 찾아야 돼요. 성급 규정에서 구조 쪽에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길이를 규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있다. 얘는 몇 번이냐면은 한국 성급에서 똑같이 찾는데 규칙 3편입니다. 규칙 3편에 가서 보시면은 선체 구조 관련해서 규정 길이라고 있어요. 아, 규칙 길이. 여기 102번. 규칙 길이라고 하는데, 걔가 뭐냐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죠. 근데, 사실상 뭐가 되냐면은, 강도 계산용 홀수선이라고 하면 그 스캔틀링 홀수거든요. 스캔틀링 홀수에서 L을 WL.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스캔틀링 홀수잖아요. 얘가. 스캔틀링 홀수에서 LWL이죠. 걔가 108.26m잖아요. 그냥 개에 대한 비율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8.26m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강도 계산용 홀수선상 최대 길이가 아까 그거예요. 스캔틀링 홀수에서의 수면 길이 거기에 96% 미만이어서는 안 되고 97%를 넘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냥 97%로 쓰면 되겠죠. 실제로는 규칙 길이를 이 정의를 가지고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선수제 전단이면 배 제일 앞쪽 그 수면에서 스캔틀링 홀수에서 LWL 기준으로 시작하는 점에서 타주는 그 방향타 축이거든요. 방향타 축의 뒤쪽까지의 거리인데 걔가 LWL의 96% 미만이어서는 안 되고 아니면 97%를 넘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냥 LWL 97%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80.67의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놓고 구조 홀수가 나오는 그이 수면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높이, 원래 길이 여기에서 방향타 축이 있으면은 그 축에 대한 기준점까지의 거리가 원래 구조 길인데 L인데 걔가 LWL의 96%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구한 L이 LWL 96%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LWL 96%로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LWL보다 크다. 이 L이. 근데 LWL보다 클 수는 없지. LWL 97%보다 혹시 크다. 얘가.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구조 길이는 아니 규칙 길이는 LWL의 96에서 97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제 실제 강도 계, 아, 그 의장수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수량 뭐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거 형 배수량이에요. 그냥 그 실제 배 만재 배수량인가? 만재 배수량인지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예, 만재배수량 맞네. 제가 아까 형배수량이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데드웨이트가, 그러니까, 화물 실을 수 있는 양이 57,000이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이거
참조우선 내용 잘 보면 경화 중량이 1500인가 되거든요. 둘이 더하면 대충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재 배수량이라고 합시다. 형 배수량이긴 한데.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 계산을 했죠. 여기 식에서 A가 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쭉 보면은 A라는 게 건연이거든요. 여기 써져 있죠. A는 건연이니까 건연값 넣어줬고 실제 건연 계산 결과랑 비교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여기 다 써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규정에 계산 내용에 있죠. 그 다음에 뭐 배폭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어떤 구획들의 높이를 다 더한 게 HX. 그래서 아까 그 구획들이 여기 위에 보면은 측면도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4분의 1 이상을 넘는 애들의 높이. 뭐 요런 애들 다 들어가겠죠. 여기 각 층마다 갑판에서 올라간 선수 구조 선체 상부 구조물의 각층 높이들을 다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다 해가지고 배폭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은 항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 길이 곱하기 L이 배 길이고 아까 A 앞에서 구했잖아요. 건연. 그러니까 7번에서 8번 넘어가는 거는 그배 측면에서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측면이죠. 배 길이에 대해서 배 길이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A 아까 얘기한 건연 그거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로 봤을 때 투영 면적들 구하는 거죠. 나머지는 상부 구조물의 투영 면적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참조우선 상부 구조물 그대로 쓰세요. 근데 배폭은 맞춰줘야겠죠. 여러분들 배가 참조우선보다 폭이 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은 넓혀주되 길이는 그대로 쓰세요. 여기 있는 길이랑 높이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은 싹 계산해서 결국에 의장수가 319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193짜리 의장수를 갖는 거를 이제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 성급에 있는 표에서. 여기 성급, 아까 의장수 문서에서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는데 표 4.8.1에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가, 참조우선이 3200이 좀안 되니까 의장수가 여기에 걸려요. 3200. 그렇게 되면은 선수 앵커는 2개, 그 다음에 앵커 하나의 질량은 뭐한 9.3톤 그 정도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앵커용 체인 길이랑 뭐 등등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있는 최종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할수 있죠. 한번 볼까요? 아까 3200이고 앵커 질량 930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앵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걸 싣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HHP 타입이라고 따로 갖다 썼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 의장수 본문에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거든요. 뭐 앵커 관련한 규정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모르겠으면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여기 선거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체인 케이블 같은 것도 여기 써져 있는 값들이랑 그대로 갑니다. 660m고 뭐 등등 있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제3종짜리를 썼을 때 체인의 지름은 76mm가 됩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내용들. 마지막으로 조금 애매한 게 계류사기라고 해서 배를 이제 고정을 해놓을 때 쓰는 선인데 여기에 그 얘기가 없어요. 선급 규정 바뀌면서 옛날엔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작은 배들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남아있는데 큰 배들 규정이 안 보이는데 그게 계류사기에 대해서 2000 이하인 선박에 대해서는 입회 값을 하고 2000을 초과하는 데에서는 뭐 별도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 찾아봤을 때 여기서 그렇게 막 지침 딱 떨어지는 거 내용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따로 쓰던 책인데 요겁니다. 제가 스캔해 가지고 올려줄게요. 여기 보면은 의장수 표가 옛날 버전이 있어요. 뭐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한 표예요. 그러니까 요거 스캔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참고해 가지고
그 무어링 라인 스펙을 찾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참조 호선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배에 의장수 계산이랑 거기에 필요한 계류 장비들, 이거가 계류 장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계류 장비 선택을 한 결과가 보고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